김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 드디어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열린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결렬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7개월 만에 북한과 미국이 스웨덴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요. 이 협상 시작 8시간 만에 북한 대표단이 회담장에서 철수하면서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대사는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했지만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연말까지 대화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미국의 태도에 따라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재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미국 측 대표단은 입장 발표를 거부한 채 미국 대사관으로 돌아갔고요. 대신 미 국무부 대변인이 미국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훌륭한 논의가 있었다며 스웨덴의 제안대로 2주 안에 다시 만나자고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실무 협상이 결렬되긴 했지만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또 탄핵 움직임으로 공경에서 한 상황에서 대선을 의식한 가시적 성과가 반드시 필요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결론 도출이 절실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이 부정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나우 인터뷰에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EU와 영국 사이에 노딜 브렉시트로 공방이 치열하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 2일 EU 측에 브렉시트 최종안을 제출했는데요. EU 의회 브렉시트 감독위원회가 영국의 제안은 이전에 합의했던 안과 조금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EU 측이 실행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합의 타결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 현지 시각으로 5일 EU 측 브렉시트 협상단 미셸 바르니에 수석 대표는 영국 측이 수일 내로 수정된 브렉시트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합의는 보기 힘들 것이라며 영국 정부는 전적으로 노딜 브렉시트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영국이 EU의 예산 분담금을 내기로 한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21년부터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EU의 관세 동맹을 떠나되 북아일랜드는 2025년까지 농식품과 상품 분야에서 EU 단위 시장에 남는 그러나 이 지역의회에 4년마다 이 잔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준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협상안, 이 최종안을 EU 측에 제안했는데요. 네. 바르니엘 대표는 이 협상안이 EU 단일 시장을 위협하고 세관 규제에 대한 EU의 우려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북아일랜드 의회가 브렉시트 후에 관세 협정에 대해 실효성 있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이 양측 간의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건가요? 이 지난 4일 영국과 EU 간의 고위급 브렉시트 협상이 결렬되긴 했지만 일단 영국과 EU 간의 브렉시트 협상이 현지 시각으로 7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라는 일정은 잡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존슨 총리가 회원국 지도자들마다 전화를 걸면서 설득 작업에 나섰고요. 유럽 지도자들은 한 목소리로 존슨 총리에게 브렉시트안을 수정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영국 하원은 10월 19일까지 EU와 브렉시트 합의안이 가결되지 못할 경우 총리가 EU에 브렉시트 연장을 요청하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오는 31일에 브렉시트를 실현하겠다는 존슨 총리를 저지하기 위해서 의회가 여왕에게 존슨 총리를 해임하도록 요청하는 험블 어드레스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또 브렉시트가 추가 연기되기 위해서는 EU 내에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27개 회원국이 영국의 요청을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용해서 존슨 총리가 EU와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온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헝가리 측은 공식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부인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렇군요. 뭐 브렉시트 때문에 유럽은 당분간 좀 시끄러울 것 같고요. 갈등과 대립하면 또 이 복잡한 상황 중동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라크 내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고요?
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일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와 또 유전지대가 밀접해 있는 이 남부 시아파 주민 거주 지역들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6일째로 접어들면서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4천여 명이 다쳤는데요. 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벌어진 이 시위는 부정부패 청산과 민생고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군경은 체류탄과 물대포를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선 상태입니다. 네. 이라크 정부는 2일 새벽부터 바그다드 거리에 중무장 병력 수백 명을 배치하고 주요 도로를 차단했지만 시위를 봉쇄하지 못했는데요. 이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인터넷과 SNS 접속도 차단하는 등 시위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바그다드 시내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소유의 알라라비아와 다질라 또 NRT 등 세계 방송국을 비롯해서 남부 도시 나시리아에서는 6개 성당 건물이 방화 공격을 받았고요. 디와니아에서는 주 정부청사의 시위대가 난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이라크 인구 다수인 시아파 주민사회에서 시작돼서 확산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정치색이라든지 종교적 색채를 전혀 띠지 않고 오로지 실업률과 생활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아델 압둘 마흐디 총리는 지난 4일 부정부패, 실업난 등 개혁정책을 실행할 시간을 더 달라면서 마술과 같은 해법은 없다고 시위대를 향해 호소하기도 했지만 시위대는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색이나 종교적인 색채가 전혀 아니라 오로지 생활고 때문에 이라크 국민들이 이렇게 나섰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분노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라크는 네네. 현실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분노를 하는 걸까요? 이 세계 4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내에서도 2위의 산유국입니다. 네. 하지만 만성적인 부정부패와 수도, 전기 등 공공서비스 시설 전혀 부족하고요. 또 인구 4천만 명 중에서 4분의 1이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라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세계은행 WB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인구의 22.5%가 하루 $1.9, 우리 돈으로 2,280원 미만으로 살아가고요. 6가구 중 한 가구는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18년 이라크의 실업률은 7.93%를 기록했고 이 국제노동기구 ILO는 이 기간 동안 이라크의 15세에서 25세 청년 실업률을 무려 두 배인 16.56%로 추산했는데요. 네. 이라크 국민들은 정부가 이 IS가 패퇴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파괴된 이 사회 인프라 기반 시설을 재건하지 않고 있고 석유를 꾸준히 팔아서 돈을 벌면서도 복지 제도를 확충하지 않는 데다 또 높은 실업률을 타개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시위대는 이라크 정부의 부정부패, 압둘 마흐디 총리 정권의 무능력에 분노를 표하고 의료 등의 기본 서비스 개선과 일자리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데닌 헤니스 플라스 하르트 유엔 이라크 특사는 시위대의 요구는 합법적이고 오래된 것들이라며 곧바로 의미 있는 결과를 끌어내려면 직접 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랜 시간 이 이라크 국민들이 전쟁에 시달렸기 때문에 여전히 삶이 좀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필리핀에서 영국인 부부가 피랍됐다는 소식을 전해주신다고요? 네,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 밤 필리핀 남부 남산보안가주의 한 해변 리조트에서 영국인 앨런 하이론과 필리핀인 아내 월마가 무장한 괴한 6명에게 납치됐다고 현지 경찰이 발표했는데요. 네. 이 필리핀 군 당국은 현재 필리핀 남부 이슬람 자치지역을 관할하는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구조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이 괴한 가운데 2명은 하이론 씨 부부가 묵은 리조트에 손님으로 가장해서 미리 투숙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 범행 목적이 무엇인지 이 부부를 왜 하필이면 타겟으로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 남산보안가주는 피랍자 구조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현상금 100만 페소, 우리 돈으로 약 2,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루빨리 무사 귀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댐 건설을 하는데 이집트와 갈등을 빚고 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이 고대 이집트에서 문명이 크게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일강의 범람 때문이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네. 네, 매년 7월 하순부터 100일 가까이 나일강 하류가 범람을 했고 이게 바로 그 일대를 비옥한 땅으로 탈바꿈시키는 선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 얘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일강 하면 이집트의 강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에티오피아 고지대의 타나우스에서 시작된 블루나일, 이 턱나일강과 또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사이에 있는 아프리카 최대의 호수죠. 빅토리아 호수에서 시작되는 화이트나일, 백나일강이 수단의 수도인 카르툼 근처에서 병합돼서 주 수로를 형성하면서 이집트를 통해 북쪽 지중해로 흐르고 있고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일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집트만의 강이 아니라 아프리카 그 8개 나라를 다 관통을 하고 있는 그런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에티오피아와 수단, 이집트에서는 역사적으로 이 나일강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어 오던 상황이었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가 영국을 등에 업고 이 나일강에 대한 권한을 불공정할 정도로 휘둘러 왔기 때문에 나머지 인근 국가들의 불만이 쌓여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러다가 에티오피아에서 2011년부터 전력 생산 등 경제 개발을 위해서 이 아프리카 최대의 수력 발전댐인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댐 안에 물을 다 채우게 되면은 결국 하류 쪽인 이집트에서는 물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에티오피아에서는 댐이 완공된 이후에도 나일강에 대한 이집트의 물 이용권 지분과 용량을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서로 간의 약속에 의해서 나일강의 물을 매년 555억 입방미터나 사용해 오면서도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는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만약 에티오피아에서 이 상류에서 물을 막아버리게 되면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완벽한 보장을 받으려 하고 있지만 둘 사이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